안녕하십니까. 네, B2B의 허타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보컬이겠죠. 네, 아무래도 B2B에서의 이민혁은 랩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보컬을 할 기회가 지극히 적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좀 보이는데, 그 외에도 음악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선호하고 하고 싶어 하던 음악들을 허타로서는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B2B로 하던 음악과는 또 다른 매력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담감은 전혀 없고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뭐 하나 쉬운 건 없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한 지도 업을 삼은 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쉬운 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있고 뭐랩 보컬 프로듀싱 뭐 퍼포먼스까지 계속 놓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할때 정말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나고 네,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모습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계속 도전하고 하는 모습이 네, 그렇습니다. 완성도인 것 같아요. 역시나 아무래도 어설프게 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항상 완벽주의인데 한번 이게 세상에 나오면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텝 바이 스텝 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더 피곤하긴 했습니다. 하나하나 신경을 쓰느라. 그치만 네, 진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고 1집이 비록 예 네, 우리 팬분들은 굉장히 또 사랑을 많이 해주셨지만 막 굉장한 성과를 이룬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 앨범을 정말 아끼고 자신할 수 있는 건 예, 완성도 때문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근데 이집 또한 정말 시간이 흘러서도 오래오래 들을 수 있게 정말 음악성부터 완벽할 수 있게끔 신경 썼기 때문에 그 오랜 준비 과정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정규 1집을 만들고 나서 이건 정말 마스터피스다. 완성도가 굉장하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조금 더 깊어졌다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1집 때 수록된 곡들 중에 한몇 곡은 허타를 위한 음악은 아니었어요. B2B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음악들도 있었고 허타만을 위해서 솔로 음악으로 만든 음악은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 옷에 딱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만 뭐그 음악적 완성도라든지 예, 그런 거는 제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여전히 만족을 하는 반면에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만든 곡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한 핏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딱 허타만을 위해서 만든 노래들이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저의 핏한 음악들이 나왔다.
자연스럽게 더 완성도 있고 더 자신만만한 그런 마스터피스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 1집의 연장선이긴 합니다. 일단은 컨셉 포토도 그렇고 컨셉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1집 때도 뭐 래퍼 허타, 뭐 보컬 허타, 퍼포먼서 허타 이렇게 해서 과연 허타는 누구인가? 뭐 진정한 허타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된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은 그 어떠한 것도 될 수 있다가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 포토를 보면은 약간 우주에서 온 사람 같기도 하고 미지의 생명체 같기도 하고 예, 뭐 정말 순수한 아티스트의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좀 촬영에 담았는데 예, 약간은 자신감의 표출인 것 같아요. 나는 그 무엇도 될 수 있다. 난 다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1집 때도 그렇고 타이틀 노래가 제일 먼저 픽스가 나요.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완성까지는 가장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음악이다 보니까 끝에 끝까지 수정을 하거든요. 일단 처음 가이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타이틀이 된 건데 거기서부터도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어요. 1집 타이틀 야 때도 그랬고 이번에 붐도 그렇고 저나 이제 같이 곡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애프터쇼크 팀이나 함께 음악 작업을 계속하지만 이 타이틀 작업은 좀 별개의 영역인 것 같아요.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수록곡은 사실은 그 가이드 때랑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제 뭐 편곡 정도로 하면서 좀 노래를 더 좋게 만드는 그게 끝인데 타이틀곡은 완성이 됐다 싶어도 수차례 더 뒤집고 시도를 해요. 왜냐면은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해보고 나서 그냥 기존 거를 내는 거랑 계속 뭔가를 시도한 다음에 원래 거로 가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좋은 게 나왔지만 계속 새로 부딪히고 하니까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지치거든요. 네, 그래서 쉽진 않았지만 그 힘든 것들을 다 끝내고 최종적으로 딱 완성을 시켰을 때는 한잔합시다. 얘기가 나왔죠. 좀 어렵기는 했어요. 이거를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현화시킨다는 게 그리고 사실상 안무는 안무가 선생님께서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또 뮤직비디오 감독님께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분들께 동기화라고 해야 돼? 아무튼 공유를 시켜서 똑같이 이렇게 좀 나오게끔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사실 저마다 생각하는 이 음악에 대한 또 이미지도 다를 것이고 해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는데 첫 번째로는 뭔가 노래 자체가 워낙 강하고 돕해서 제가 보여지는 그 음악 위에 얹혀진 저의 모습까지도 막 그렇게 강렬하고 막 타이트하고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정말 타이트하고 파워풀하지만 그 무대 위에 연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은 은은한 그 여유가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런 여유에서 오는 섹시였으면 좋겠다. 안무도 막 파워풀하게 부시는 게 아니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세다고 계속 똑같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강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좀 몇 차례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더 약간 딥다크하고 매니악한 느낌이 강했었는데 약간 조율을 해가면서 감독님께서도 저의 의견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 주시고 또 저도 제가 생각한 것만 고집하는 스타일이 절대 또 아니고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그 그림 위에 제 의견을 넣는 게 훨씬 완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잘 녹였죠. 서로의 의견들을 안무가 쌤하고도 그렇고 생소할 수도 있는 장르지만 여러분께 제가 이제 스며드는 그 과정도 어떻게 좀 한 번에 친숙하게 들어갈지 아니면은 스며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소했던 장르가 친숙해지는 그 과정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스며들지 몰라요, 정말로. 그리고 굉장히 비주얼적인 그런 음악과 비주얼적인 그런 모든 종합 콘텐츠로 봤을 때 굉장히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즐겨주세요. 뿜!